아이고, 여기 있나? 그래. 여긴 했나? 전물고 있나? 알레르기 괜찮겠나? 아이고야. 3주 만에 온 집엔 그새 식구가 늘었다. 비가 와가지고 우주에 오는데 어쩌나 싶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녹용 홍삼 진액. 야, 집에 온다고 산 거야? 산 거야 이거. 우리 공산 소비자분이 주셨는데 근데 나는 아직 그래, 네 아직. 아들만 기다린 엄마. 아, 그래. 비 오는 날은 부추전이 들이죠. 이것도 좋아해요. 아, 유네. 예, 네, 과자 먹어요. 엄마 거 젓가락 이거 쓸 거대. 이렇게 다시 밥상을 마주하기까지 엄마도 아들도 긴 시간을 보내야 했다. 저 맛있게 먹자. 잘 먹겠습니다. 수고하셨어. 예. 맛있게 먹을게요. 예. 원래 칼질 때는 다섯 개였거든. 한 번 더 있었거든. 그래, 기침 타고 다 덮어놨는데. 잠수기 못 나? 보니까 이거 한동안이 야금야금 먹고 있는 게다. 아니, 근데 난 진짜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생활 자체가 우리가 그렇잖아. 부터 이런 밥상을 차려놓으면 이 아무것도 안 남아요. 다 먹고 앉아 빈 그릇만 들어내요. 식탁에서. 그래가지고 좋고 보기도 좋고요. 즐겁게 일하는 게 그게 좋죠. 그래 뭐 제 힘들고 할 때도 우리도 뭐 그랬지만 지가 더 힘들었을 거고 하고 싶은 거 못해가지고 방황하던 게 근데 뭐 거기 다 떨쳐버리고 이렇게 해주니까 고맙죠. 네. 이 평범한 일상이 더없이 소중해진 가족. 몰라. 안 그래도 네 엄마는 한 뒤도 하려고 얘기하려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혼자 이러고 잘 논다. 난리 났다 혼자 막. 요즘 부모님 일과는 목수팀 영상 보며 아들 찾기. 폼 난다야. 계속 구독 많이 눌러서 감사하다고 나오네. 계속 수고 올라가는 거지. 당신 막 눌리는 거 아이가? 언제 좀 이렇게 딱 이 폼이 잡혀가네. 딱 이렇게 작업하는 그 자체도 폼이 좀 잡혀가고 안정성도 있고 그래 훨씬 낫네요. 엄마 아빠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자랑스러운 아들. 동물을 좋아하던 윤혜는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했다. 하지만 대학 진학 문제로 뜻밖의 갈등이 시작됐다. 일단은 성적이 그렇게 나와서 이제 굉장히 기뻤죠. 결과가 좋으니까 노력한 만큼도 나왔고 그래서 그 이제 자기는 지는 이제 윤혜는 수의학과 가겠다 그러고 이제 성적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 아깝고 성적이 정도 나오면 더 나은 데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 의대는 아예 생각도 없었고 네, 그래서 그러면은 네가 그냥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데를 가자. 그래서 거기 갔었는데 뭐 결국은 그게 안 좋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마무리를 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죠. 근데 윤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자꾸 가고자 하고 가고 싶다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희들도 이건 아니다 하는 걸 느끼게 됐죠. 가고 싶은 거 늦었지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다.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윤의 행동이나 모든 것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어려운 시기 동안 사실은 어려운 시기 동안 윤의도 못 봤어요.
4년을 방황하며 연락도 끊고 지냈던 아들. 기다리는 것밖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근데 요네는 왜 우는데? 누가 안 되다. 이때가 야문이 이렇게 우는 게 없었잖아. 그래. 그래. 오늘 이 기회를 통해 다들 이렇게 운다는 것을 슬슬 흘려보낸다는 거지. 흘려보내고. 하고 싶은 거 쭉쭉 하고 좋게 그 생활을 하고 재밌게 생활해. 건강하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당신도 그냥 그때 이게 그런 이렇게 뭐 TV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왠지 막 다 설정 같고 이상했는데 막상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설정이 아니잖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그렇게 기회가 있어야 돼. 아들을 기다리던 그 지난한 시간 동안 엄마는 빵을 만들었다. 조금 빵. 가져 갈래? 아, 아이. 뭐예요? 티몬드? 목소스 좀 티몬드. 워낙 고마우시가지고 고마움을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래 이제 만들 때 같이 만들어가지고 내가 끌어줄게. 목수가 돼서 돌아온 아들. 일 때문에 바로 올라가야 한다. 우선 얘 저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자, 건강하게. 네. 사랑해. 사랑해요. 그래. 비 온 뒤 단단해지는 땅처럼 서로의 마음을 다독여 간다. 쉬는 날, 장비도 정비할 겸 윤혜 씨가 공방에 왔다. 목수들의 참새 방앗간. 이건 뭘까? 할 수는 있지만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굴릴 수 있어요. 팀장님이 사흘에 걸쳐 만든 유쾌한 장난감이다. 잠시 후 신중하게 테이프를 고르는 목수들. 네 개. 요거 두 개. 네. 청테이프 두 개. 오. 여기다 여기. 여기로 해야 돼. 1인가 싶더니 커피 내기다. 내놓는 사람 있어. 근데 여기 딱 놓고 위로 이렇게 밀기. 이렇게 밀는 걸로 이렇게. 일단 첫 판에는 이게 힘드니까 일단. 첫. 나. 좋아. 오 좋은데. 좋아. 저 힘조절을 봐야 된다. 어 일단? 중간에 네, 좀 마찰이 일단. 있다. 근데 제가 먼저 생각보다. 아이고. 아야. 어, 왜? 아. 달라. 형수야. 너무 세다. 너무 세다. 아우. 아. 세다. 오, 아 세다였어. 근데 좋은데. 나 세다였어. 그렇지. 아, 오케이. 됐어. 뭐? 저 카페 모카. 저 카페 라떼요. 카페모카. 아이스 카페모카. 아이스 카페라떼. 승자들을 위해 패자들이 간다. 초보 목수에겐 교실 같은 공방. 선배 목수에게 장비 다루는 법을 배우고 틈날 때마다 와서 연습을 한다. 그런데 뭔가 딱 걸렸다. 잠깐 뽀뽀. 이거는 테이블스. 네. 저기야. 네. 이게 손가락 하나가 혹시 혹여나 이게. 네. 나를 딱 잡으면 이게 빡하고 에어백처럼 딱 꺼지는 거야. 꺼지는 거. 그게 장갑으로 하면. 장갑 끼고 하면 반응 안 해요. 당연하지. 소용이 하나도 없지. 이걸. 네. 지켜보는 매의 눈. 장비가 좋아졌지만 그만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승자들 먹어야지, 승자들.
시간. 아. 감사합니다. 하트. 잡았는데. 아니 근데 쉬는 날에도 출동하는 목수 팀. 여기가 상가에서 수정 요구가 들어왔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년 한자로 저기 위에 이게 불안정해 보인다 그래가지고 네. 조금 수정. 전자레인지 여기 있어서 쓰기가 불편해서 여기에다가 이거 좀 그러시려고 괜찮아 보시.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쌓아놨던 그 자재 네. 잘라다가 네.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사실 이곳은 윤혜 씨가 일한 첫 번째 현장. 잠시만요, 조기대. 시간이 지나 다시 오니 기분이 남다르다. 일단 이쪽으로 윤혜한테 얘기해갖고 잘라달라고 해. 157, 4개. 선배는 선반 작업에 들어가고 윤혜 씨가 재빨리 재단을 시작한다. 손발이 척척, 일에 속도가 붙는다. 걔네를 꼬매. 그러니까 이렇게 기역자로. 기역자로? 윤혜 씨에게 전자레인지 장 만드는 임무가 주어졌다. 이건 좀 부끄러운데요. 잘못 쏜 거라서. 아니, 나 꺼야 되겠다. 실수할 때도 있지만 제 거 가져올게요. 제 거 바로 앞에 있어요. 빠릿빠릿하게 움직인다. 팀원들 중에 네. 발이 제일 바쁜 것 같아요. 막내니까 어쩔 수 없죠. 뚝딱 전자레인지 장을 만들어 오는 윤혜 씨.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않고 해낸다. 와, 사이즈 키가 막. 우리 와봐요 또. 이럴 때 뿌듯하다. 이쪽 벽 같은 경우에도 팀장님이 한번 직접 디자인해보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안들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를 채택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쪽 벽 안도. 예전에 목수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그때 이제 그냥 목수가 단순히 이런 목공 기술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인테리어 전반에 대한 이해도 있고 도면 또 볼 줄 알아야 되고 이제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냥 인테리어 학원 가서 이제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CAD랑 스케치업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 윤혜 그 자기소개서에 조금 이제 좀 꽂히는 이제 제가 딱 놀란 글귀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는 정말로 하고 싶은 거를 해보고 싶다. 거기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었다고 하면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도전하고 싶은데 기회 좀 달라.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소개서 그렇게 쓴 사람 저 처음 봤거든요. 다시 한번 가봐라. 그게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다녀봐라. 네가 잘못 선택한 거일 수도 있고 제가 안타까우니까 저도 이제 애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까워서 오히려 그랬던 적도 있어요. 힘들지만 좋아서 선택한 길 후회하지 않는다. 목수의 집.
드디어 전자레인지도 바닥 신세를 면하는 걸까? 다리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지금 전자레인지랑 렌지도 들어가면서 어떻게 여기에 조리대 역할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뚜껑이 열려야 한다는 조건이라면은 오늘 현장에서 전자레인지 장을 짜봤던 윤혜 씨. 내친 김에 집에 꼭 필요했던 전자레인지 장을 만들 참이다. 직접 디자인까지 하는데 대충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네요. 머릿속에 그리던 걸 내 손으로 만들어내는 일. 그게 목수의 가장 큰 매력. 170. 수건 개는데도 각을 잡는 각 잡힌 막내다. 차곡차곡 넣어놓으려면 잘 개놔야죠. 수건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삶. 수능 4개 정도 틀릴 정도의 그 네. 똑똑한 수재인데 네. 네, 왜 힘든 일을 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네. 가끔씩 듣겠어요. 자주 듣죠. 지금 이제 이 일 하면서 만나는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듣는 얘기죠. 별 생각 없어요. 항상 듣다 보니까. 스스로 책임지는 어떤 주체적인 인간으로 자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저는 항상 가져왔고요. 그걸 일찍이부터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항상 좀 탈출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행복해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언젠가 자신의 공간을 직접 만들겠다는 꿈도 생겼다. 며칠 후 현장으로 향하는 윤혜 씨. 주소만 보고 찾아온 길이다. 챙겨온 장비들이 꽤 많다. 오늘은 혼자서도 충분한 그런 현장이라 혼자인 거죠. 장비 옮기는 것도 일이다. 분명 23층이랬는데 뭔가 이상한 낌새를 감지했을 땐 이미 늦었다. 펜트하우스네. 아무리 봐도 23층이 없다. 23층이 없습니다. 22층까지밖에 없어요. 403동은.